계룡산 2시간 30분 어싱하고요. 이제 하산했는데 하산하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배드민턴 장 쪽으로 빠졌거든요. 발견. 여기 저 건너편에도 맨발 걷기 해도 되고요. 네, 야외 수도가도 있어요. 오늘 눈치 보니까 수도가에서 발은 씻지 않을 거고요. 여기 바로 위에 또 이렇게 공터가 있네요. 야외 체육시설입니다. 저 위에는 실내 체육시설도 있고요. 좋죠? 평지예요. 이렇게 다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들이 여러 군데 있고요. 젊은 내려온 길에 이런 또 좋은 맨발 걷기 하는 장소가 있어서 너무 즐겁네요. 집에 가려고 하다가 땅이 또 여기는 좀더 촉촉한 것 같아서 지금 밟고 있어요. 확실히 시원하네요. 그리고 이렇게 벤치에 가방, 신발 놔두고 걸을 수 있어서 좋아요. 저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방 안 메고 지금 몸뚱아리 하나로 이렇게 어싱하는 게. 집에 가야 되는데. 지금 계속 30분째 또 계속 어싱하고 있어요. 빙글빙글 돌면서. 또 근력 운동도 하면서. 진짜 가야 될것 같아요. 자, 구로구 계웅산. 산에도 오싱 한번 해보시고요. 산은 좀 거친 부분이 많아서 초보 멤버들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고, 여기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 쪽으로 오시면 평지에서 이렇게 촉촉한 땅 밟으면서 오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